우리 이제 헤어져요. 설마. 우리 이제 헤어져요. 한 번 더 헤어지자 말 먼저 해본 적 없죠. 늘. 우리 헤어져요. 그게 안 돼 지금. 이거 이렇게 하고 헤어져요. 우리는 늘 들었지 먼저 한 적이 없어서. 그러니까. 레디. 액션. 액션. 감정 따져. 장난이 아니야. 이제 우리 헤어져. 우리 왜 헤어져? 어떻게? 어떻게? 야, 이 대사를 갖고 감정을 받으신 건 어, 지금 어떻게 할 때 지가 줄 뻔했다. 몰라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나 지금? 나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 순간에? 이걸 줘 저걸 줘? 와, 이건 진짜 진짜 연기파가 아니면 사실 지금 이런, 웃음 참고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요. 이런데 이런 달라. 이제 그렇게 하면서 노래를 딱 탁 일어서는데 네. 그 뒤로 돌아가면서 호텔, 레스토랑에서 네. 노래가 나오는 거야. 구멍난 가슴에 추억이 흘러 넘쳐. 잡아보려 해도 가슴을 막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심장이 멈춰도 이렇게 아플 것 같진 않아 어떻게 좀 해줘 날 좀 치료해줘 이러다 내 가슴 다 망가져. 야, 와,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이 네. 이 하면서 네. 네. 이 가사에 빠진 거야. 네. 야, 어? 그거 우잖아요. 어, 그러니까 아, 야, 우리가 네. 힐링캠 하면서 이제 네. 저 우리 출연자들 나오면 이제 가끔씩 저희들이 힐링 받아요. 네. 야, 오늘 진짜. 감동 많이 받네. 아 진짜요? 네? 어. 다행이네. 아, 네, 기분 아, 좋아요. 아, 네. 또 백지영 씨 하면 OST의 여왕이잖아요. 그렇죠. OST 곡도 한 곡 들려주세요. 그래요. 네. OST. 그리고 네. 그 아이리스라는 드라마에 잊지 말아요라는 노래가 있어요. 네. 그 노래는 잊지 말아요.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야. 야, 이 반주가 없는데도 네. 참 근데 감동이 차 오는데 진짜 부탁이 있는데요. 네. 좀 안 따라하시죠? 따라하셨어요? 그렇게 따라하세요. 감정 잡고 있는데 야, 아는데 어떡해. 내가 따라 부르고 싶어 따라 부르는 게 아니고 내 몸이 부르는 거야. 참나 이거 정말. 한 곡도 없어요? 자, 이 차순 다리 남 때리자고. 이 차순 다리가 뭐야? 뭐? 신년다로의 OST라고. 어우 죄송해요. 그런 걸 저한테 물려라고 주셨어야지. 이걸 다른 사람한테 물려라니까 그렇죠. 신년다로의 2차순 다리 차태현 노래. 2차순 다리 위에 몰라요? 그러니까 그 노래를 애절하게 부르면은 진짜 백지영 씨 노래인데. 어, 불러주세요. 그 부분만 해보세요. 2차순 다리 위에서 2차선 다리 위에서 이렇게요? 아, 보세요. 차태현 진짜 노래 못하네. 근데 그 네. OST 하기만 하면 막 대박이 치고 그래가지고 한간에는 뭐 엄청난 돈을 벌었다 이러는데 사실 많이 벌었습니까? 아마 그 노래로 번 돈은 꽤 될 거예요. 근데 그 여자하고 아이리스하고 아이리스. 제 통장에 들어온 돈으로는 제일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아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? 다음에 한번 부탁합시다. 백지영 씨한테요? 네네. 아, 왜 그걸 저한테 부탁하시지 왜? 자꾸 이런 일이 있으면 자꾸 일이에요. 저를 못해 그죠? 아니, 그죠?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친하더만 둘이.
그럼 저도 오빠한테 대답해야 돼요?